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그 29쪽을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그 목적이 쪽이죠. 바로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리고 아예 재무제표 일반사항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재무상태의 표시적이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예, 그리고 32쪽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가 있죠. 현금 흐름표와 그리고 비율 분석. 그거 보시면은 유동 비율 분석,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그죠? 매출액 이익률, 총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 있죠.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 자산 회전율, 그리고 주당 실익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문제를 제가 풀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보시고, 165페이지입니다. 예, 165쪽 문제. 1번.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항목.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가죠. 예. 바로 2번입니다. 그죠? 2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됐죠. 그죠? 자산은 뭐죠? 유동과 비유동.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맞죠? 정답. 자산과 부채는 공정한 가액, 예,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자산의 평가 방법입니다.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도에 관한 정보, 이거는 자본 변동표입니다. 3번. 현금 흐름표를 대상하는 목적을 바르게 설명. 1번.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바로 재무상태표죠.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투자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과 사용된 자금의 변화를 보고한, 이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4번.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보고한다. 그죠? 이런 거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수익과 지출하는 거는 바로 현금 출납자. 그죠?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을 보고하는, 이걸 자본 변동표겠죠? 4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과 거리가 먼가 그랬습니다. 재무활동은 뭐죠? 부채와 자본입니다. 그 부채, 우리가 자산 나왔다, 투자활동.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예, 자산 나오면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부채와 자본은 재무 활동. 그죠? 수입 비용은 영업 활동. 일단 하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원칙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배당금이라든가 단기 차익금, 배당금 자본이고, 단기 차익금은 부채고, 유상감자 자본이 감소죠. 사채는 부채죠. 자기주식은 자본이죠. 그럼 전부 재무활동인데, 그럼 모두 재무활동인데 현금 유출과 거리가 먼거 그랬습니다. 배당금을 찍으면 현금이 나가죠. 유출. 차익금을 상환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유상감자 마찬가지죠. 그죠? 현금이 나갔죠. 돈이 나갔다 이겁니다. 사채를 상환했다, 현금 나갔겠죠. 그런데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재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죠? 요거는 재무활동에 인한 현금 유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입이고. 5번 문제. 손익계산서의 단기 손익은 120만 원입니다. 예. 바로 우리 현금 흐름표에 대한 영업활동 문서입니다. 그죠? 여기 바로 뭡니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죠. 전환 문제죠. 그죠? 전환 문제. 예. 지금은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이 12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발생 기준이죠.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이래 하나, 이래 하나 항상 뭘 하자 그랬습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건 일정하죠. 그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의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그거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고, 예. 매출 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죠. 예. 매입 채무가 증가, 부채가 증가니까 마이너스죠. 대손 충당금 하면 대손 상각비죠. 그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미지급금 나왔습니다. 미지급 부채죠, 그죠? 이 부채지만은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상품 이외라 그랬습니다. 그죠? 상품 이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현재 부채잖아, 그죠? 따라서 무슨 활동이죠? 여기는 영업활동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미지급금 부채니까 무슨 활동? 재무활동에 들어가죠. 예. 다음에 선거금 이거는 자산 그죠? 정가니까 플러스입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계산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5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금과 이걸 발생을 이래 하면 또 헷갈리잖아. 그죠? 항상 이쪽에 왼쪽에 현금, 오른쪽에 발생 이런 식으로 얼마에서 5만 원 빼니까 120만 원이다. 더하면 되겠죠? 답은 얼마죠? 125만 원. 그렇죠? 예, 이렇게. 6번 제조업의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아닌 거 찾아봐라. 투자 활동은 자산. 그럼 자산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딱 보니까 예, 보세요. 대여금은 자산이죠. 투자 활동. 상가고원과 금융 자산도 자산이죠. 투자 활동. 무형자산도 자산이죠. 투자활동. 단기손익 금융자산은 뭐죠? 요거는 영업활동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매도 가능 바로 기타 포괄손익 자산이죠. 그죠? 예. 따라서 요런 거는 모두 다 우리 예. 자산인데 4번만 예. 요거는 영업활동에 들어가죠. 그죠? 영업활동. 다음 7번 문제 보세요. 현금 흐름표 작성 시에 영업활동이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에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가감되는 항목이 아닌 것, 영업활동에 따른 항목이 아닌 것, 이 말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바로 영업활동 아닌 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바로 5번이죠. 건물은 자산이니까 무슨 활동? 투자활동에 들어갑니다. 왜? 다음 8번 문제. 영업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건 물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매출 채권의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영업활동을 하는 건 바로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하는 현금 흐름표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의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원래는 이걸 반대로 하면 이걸 모두 반대로 해야 되잖아. 그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때는 정상적으로 답을 해야 되죠. 그죠? 정상적으로. 아시겠죠? 예. 그럼 자산 증가는 반대로, 원래 여기서 이래 가야 되니까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럼 1번. 자산의 감소니까 뭐죠? 플러스 해야 되죠. 틀렸네. 그죠? 바로 1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 이래올 때는 자산의 증가, 플러스.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래가면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원칙은 그렇지만 그게 헷갈리니까 우리는 요것만 항상 요렇게 하자 이랬습니다. 그죠? 예. 나머지는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죠? 다시. 자산의 감소니까 플러스.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익은 수익이니까 뭐죠? 마이너스. 수익이니까 3번도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원래 빼야 되는데 더하게 해야 되죠. 플러스고. 부채의 감소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9번.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은 2000, 이쪽 나왔네. 그죠? 2000원 여기 나왔고, 이쪽에 2000원이고. 아니네. 그죠?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흐름. 다시 제가, 예, 잘 봤습니다.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에 대한 현금이라는 건 이쪽이죠. 그죠? 현금 기조이니까. 그리고 아래 자료에 따라서 이번에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냐 묻습니다. 자, 박수 보세요. 재고 자산의 감소니까 뭐죠? 마이너스. 그죠? 감가상각의 비용이죠. 마이너스. 매출 채권의 증가 플러스죠. 자산 처분 이익이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플러스 50이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2,050. 그죠? 정답. 아셨죠?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을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유동 부채. 근데 100%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100% 미만은 1보다 작다 이 말이죠. 그죠? 4분의 1로 두자. 아래 유동 비율을 감소시키는 거래입니다. 1번 보세요. 건물을 장부가액 이하로 팔았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보면 되죠. 그죠? 원가 이하로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2원짜리 1원에 팔았다 그죠? 예. 그럼 건물을 2원에 팔았으니까 현금 얼마 들어왔을까요? 1원 들어왔고. 건물이라는 자산이 2원이 감소됐죠. 그럼 요거는 처분 손실이 이런 생기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유동부채분에 요거 그대로 적어있겠습니다. 4분의 2가 원래 있었는데, 유동부채는 없네, 그죠? 유동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1원이 차변에 있으니까 증가됐죠? 결과, 네, 4분의 3. 원래는 4분의 2가 4분의 3이 되었으니까 증가됐죠, 그죠? 네. 두 번째, 유가증권을 예, 장부 이상으로 팔았다 그랬으면 1원짜리 2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현금은 2원 들어왔겠죠? 그럼 유가증권이라는 자산이 1원짜리를 2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1원 생기잖아. 그죠? 그럼 원래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 4분의 2입니다. 1보다 적으니까 100% 미만입니다. 자산, 유동자산은 2원이 증가하고 1원이 감소했으니까 1원만큼 증가했죠. 수익은 여기 안 들어가니까. 그죠? 결과는 마찬가지네. 그죠? 증가. 3번. 단기업을 만기에 현금으로 갚아줬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만 단기업, 그러니까 직업업이겠죠, 그죠? 직업업 1원을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 1원 되죠. 그러면 원래 유동 비율은 4분의 2가 있었습니다, 그죠? 단기업이라는 거는 유동 부채죠. 부채가 1원이 차변이 있다는 거는 감소죠, 그죠? 1원이 감소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1원 감소했습니다. 4분의 2가 3분의 1로 바뀌었네, 그죠? 이거는 감소. 이거 묻는 답이 되죠, 그죠? 정답. 4번.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럼 현금 1원이 들어왔고, 차입금 1원이 들어왔죠. 예, 그럼 원래 4분의 2에서 자산의 1원 증가됐습니다. 차변에. 부채가 대변했으니까 또 증가됐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3이 되고 5가 되니까 5분의 3이 되었으니까 4분의 2가 5분의 3이 되었으니까 증가된 거죠. 5번. 장기험을 발행하고 현금을 빌려왔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1원 들어왔고, 여기는 장기 차입금 1원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4분의 2가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1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 예, 그리고 지금, 예, 증가되었으니까, 이거는 장기니까, 비유동 부채죠? 그럼 4분의 3이 되었으니까, 결국 이것도 증가됐죠. 다 증가인데 3번만 감소가 되는 겁니다. 예, 11번. 유동 비율이 200%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에 유동 비율이 이게 200%다 하면 2분의 4다. 그죠? 2분의 4고. 당좌 비율이 100% 그랬습니다. 당좌 비율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죠.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 100% 그랬으니까 우리는 2분의 1을 해도 되고 4분의 4를 해도 되고 1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품 100만을 구입하고 50만 원 소유하고 있던 단기 금융 상품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잔액은 외상하다, 외상 매입금이죠. 이런 단기 이런 예. 그게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자산입니다. 상품 2호이죠.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상품이라는 자산과 단기, 그죠? 요게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 유동자산과 유동자산, 요건 유동부채네, 그죠?
유동자산 이원이 증가하고 이런 감소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는 이원이 증가했고 이런 감소했습니다. 유동부채는 이원이 증가했죠. 대변이 있으니까. 이거는 5가 되죠. 이거는 3이 되죠. 2분의 4가 3분의 5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감소됐네요. 그죠? 유동비율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리 오세요. 유동부채는 마찬가지 이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원 증가했고. 당좌자산 이게 안 들어가죠. 그죠? 상품이 제외되는 거. 따라서 요거는 말하면 자산만 이원이 감소됐죠. 그죠? 감소돼서 이게 3이 되고 5가 되니까 4분의 4가 5분의 3이 돼서 이것도 감소됐네. 둘다 감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작아진다, 작아진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예.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다. 유동비율과 부채비 미치는 기말 재고자산이 금액이 과대계산 이게 유동비율이잖아 그죠? 유동비율인데 이 말하면은 이 자산이 커졌다 이겁니다. 이 자산 기말 재고자산이니까 이게 커지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커지고 부채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부채비율은 이 자산이 커지면은 여기에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그죠? 예. 그럼 지금 자산이 커졌다 그랬습니다. 부채 비율은 뭐죠? 자본분의 부채 이거잖아. 그죠? 이거. 그러면은 자산이 커지면은 이게 커지죠. 그죠?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 분모가 커지면은 분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유동비율은 어떻게 되고 유동비율은 증가하고 당좌 비율은 감소한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 부채 비율은 감소한다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13번 문제입니다. 13번은 매출 이익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래 보시면은, 아래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바로 뭐가 보입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 자산 회전율 보이네. 그죠? 그럼 우리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여기는 재고 자산. 예. 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것이 기초죠. 기말. 여기는 매출 회수 되겠죠. 재고 자산은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그죠. 그럼 매출 채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초 매출 채권은 75만 원. 기말 매출 채권은 85만 원이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주어졌네요. 일단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재고자산 한번 볼게요. 기초 재고자산은 34만 원이고, 기말 재고액은 46만 원이다. 예. 자, 이 상태를 보겠습니다. 지금, 매출 채권 회전율은 3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럼 요거 두개 평균, 요 매출 금액에다가, 요거 두개 평균하면 얼마죠? 80만 원이죠. 요 80만 원 나눈 것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3회라 그랬습니다. 3회. 그러면은 얼마 나누기 80만 원이 3이 나왔으니까 3, 8, 24, 240만 원 되겠죠.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라 그랬네. 요거 두개 평균하면은 요 평균을 원가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요거 평균이 얼마죠? 40만 원이죠. 얼마에서 40만 원 나누니까 연마다 200만, 아니죠, 아니죠. 이게 5회라 나와 있죠. 그죠? 그럼 5, 4, 20 얼마? 200만 원이죠. 자, 보세요. 지금, 원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매출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매출 이익을 묻고 있잖아. 그죠? 원가 200만 원짜리를 240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원가 200만 원짜리를 24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40만 원 되겠죠. 그죠? 이리 됩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매출원가를 이용하여 재고자산의 회전율을 구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거 구하라 그랬네. 그죠? 회전율. 그럼 자, 그대로 보세요. 기초, 기말, 여기에 매입, 매출원가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60만 원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도 60만 원이네요. 그죠? 다음에 상품 매입액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저, 그러면 이것도 얼마죠? 똑같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300만 원 되죠? 이것도 평균도 60만 원이네, 그죠? 오해. 그렇죠? 다음, 15번 문제. 15번은 바로 이거네, 그죠? 15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해보세요. 예. 손익계산서에 당기수는 20만원이다. 그죠? 이렇게 적으셨죠. 자, 우리는 항상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한다는 아셔야 되죠. 그죠? 야, 이렇게. 예. 자, 박수. 아, 그 주어진 거. 강가상각비 나왔네. 그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재고자산 상품이 나왔습니다. 3만원, 29,000원 되었으니까 자산의 감소죠. 1,000원 마이너스. 매입채무 부채입니다. 부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됐네요. 그죠? 플러스죠. 6,000원. 예. 그럼 이 결과가 얼마죠? 7,000원이네. 그죠? 마이너스 7,000원. 그렇죠? 얼마에서 7,000원 빼니까 20만원 나왔다. 얼마? 20만 7,000원. 그죠? 정답. 네. 20만 7,000원입니다. 예. 다음 16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포함되는 항목 그랬습니다. 재무활동은 뭐죠? 부채와 자본. 그 부채와 자본 딱 보니까 몇 번이죠? 5번이죠? 예. 17번. 다음, 순이익률이 단기 높은 기업과 기말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한 것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지금 순총자산 이익률 그랬죠, 그죠? 예. 총자산분의 예, 이익률을 말하죠, 그죠? 예. 총자산의 총자산분의 이익률을 말한다. 자. A 기업 한번 볼까요? A 기업의 자산 얼마죠? 4,000억이죠. 이익이 얼마죠? 1,000억. B 기업의 자산 얼마죠? 6,000. 이익 얼마죠? 2,000. 4분의 1과 3분의 1이네, 그죠? 약분하면. 이게 더 크죠? 크다, 그죠? 예. 다음. 이번에는 부채 비율을 그렸습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예, 우리 자기 자본분의 부채 비율을 말하죠. 그죠? 부채. 그럼 A 기업의 자기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니까 1,000억이죠. 분의 부채가 얼마죠? 3,000억이죠. 이렇게. B 기업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1,000억이죠. 자본을, 예, 부채는 얼마죠? 5,000. 이게 크죠? 5, 3, 5니까 이제 크다, 그죠? B가 둘 다 크다, 이겁니다. 예. 다음, 18번. 18번은 현금 흐름표 1보다 그래요. 예. 우리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기초 현금에서 기말 현금이 있죠. 여기 이제 현금의 흐름이 있잖아, 그죠? 예. 그럼 기초의 현금이 8만 원 있었다 이겁니다. 기말의 현금 얼마죠? 10만 5천 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여기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여기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었는데 이리 있었죠, 그죠? 이리 있었는데 여기 얼마? 지금 보니까 투자활동 얼마죠? 121만 4천 원, 그죠? 재무활동 얼마? 35만 4천 원이죠.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네요, 그죠? 갈로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다. 예. 그럼 이 금액이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결국 여기 얼마? 2만 5천 원 더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이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요거 얼마냐 못 씁니다. 요거 합계가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럼 저 계산하니까 88만 5천 원 나오네요.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죠, 그죠? 예.
맞네. 정답.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 요 학기 2만 5천 원입니다. 그죠? 예. 다음에 19번 재무 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었습니다.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제적 자원 바로 자산을 말하죠. 청구권은 부채 맞죠? 포괄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해야 한다. 아니죠. 손익계산서는 비용을 기능별 분류와 또 성격 분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본의 구성 요소는 각 분야별로 납입 자본과 각 부분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여금으로 예, 등으로 포함한다. 맞죠?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타 포괄 손익 금액은 기말 잔고함을 통해 이익여금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타 포괄 손익 금액은 이 금액은 상기되죠. 그죠? 계속 상기되는 거지 이익여금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맞죠? 20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재무제표 목적은 광범위한 정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두 부분을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관을 평가한다. 이게 바로 우리 계속기업이 바로 회계의 기본 과정이죠. 기업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정보를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현금흐름은 뭐죠? 현금기준입니다. 부적절 틀렸습니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조회 또는 고충제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잘못 있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랬습니다. 21번 영업활동 현금 얼마? 이거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주어진 게 발생기준 주어졌네. 그죠? 40만 주어졌고. 그럼 여기 주어진 자료가 보니까 감가상각의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매입채무의 증가,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사채 상환. 사채 상환은 뭐죠? 사채를 산 부채니까 이건 재무활동이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5만이다. 그죠? 얼마에서 5만원 빼니까 40만원 나왔다. 이거 얼마? 그렇죠? 45만원입니다. 다음 22번 자산부채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효益이 기업이 될 것을 기대하는 자원이다. 맞죠?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益이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과거 의무가 아니고 항상 현재 의무.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 의무다. 잘못됐죠.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후에 잔여지분이다. 맞죠. 자본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여금, 이익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이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 맞죠. 자산이 갖는 미래 효익이란 직위 또는 간접으로 미래 기업의 유입에 기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23번 네.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고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는 천단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단위는 뭐 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뒷단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단 이상으로 그죠? 표시할 수 있다. 잘못됐죠. 그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법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정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다만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 표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24번 문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예.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유동비율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입니다. 그죠? 예. 부채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죠. 예. 그럼 유동부채 얼마죠? 4만 원이네. 유동자산 얼마죠? 자산. 자, 그거 보니까 지금 자산이 없네요. 그죠? 없으면 우리 자산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자, 그거 보니까 지금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그죠?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비유동자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죠? 12만 원 주어졌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동부채. 유동부채가 4만 원이죠? 비유동부채가 얼마죠? 6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본이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이게 20만 원이잖아, 그죠? 하게 20만 원이니까, 여기도 20만 원 되게 되니까, 이게 유동부채 얼마죠? 유동자산이 8만 원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8만 원이니까, 이게 8만 원 되니까, 예, 200%, 그죠? 예, 2니까 결국 200%잖아, 그죠? 다음에 여기에서 부채비율, 부채는 뭐죠?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잖아요. 그럼 10만 원대 10만 원, 10만 원 1이니까 100%죠. 정답 5번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25번.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층과 목은 물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이잖아. 그죠? 예, 그 금융원가라는 건 바로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이자. 알겠죠? 금융 원가하는 건 항상 이자 비용이다. 아, 1번 바로 비용이죠. 그죠? 예. 2번은 자본. 그렇죠? 3번은 자산. 4번 자산. 5번은 부채네.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